역까지 이렇게 줄입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살면서 장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요. 대박이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선엄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다지 모니쥬와 도사남데스. 네, 오늘은 에도가와 구에 왔는데요. 네, 요즘 일본도 날씨가 진짜 엄청나게 덥거든요.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아무래도 더우면은 몸보신 할 게 땡기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몸보신 할 만한 목걸이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한국에 비해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이 몸보신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장어덮밥인데 오늘은 장어덮밥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가는 장어덮밥집이 단연컨대 이 도쿄에서 가성비로는 1등인 가게거든요. 다른 곳은 장어가 한 마리 들어가는데 여기는 일본 국내산 장어를 두 마리나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하나로는 이 도쿄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픈 시간이 11시인데 현재 시각이 10시입니다. 여기가 워낙 인기 많아가지고 오픈 전에 와야 된대요. 저긴 것 같은데. 와, 대박 선배님들. 지금 1시간 전에 저 왔는데. 야, 벌써 지금 줄 서 있네. 네, 선배님들. 여긴데요. 와, 대박이다. 지금 이렇게 줄 서 있어. 와, 1시간 전인데 벌써 이렇게 줄 서나. 대박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줄입니다. 확실히 대박집인가 보다. 참고로 11시에 오픈인데 지금 1시간 전에 왔는데 이 정도거든요. 제일 앞에 지금 줄 서 있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간 전에 오신 것 같은데 9시 정도에 먹을 수 있겠나. 영업시간도 11시부터 1시 반 정도밖에 영업을 안 하거든요. 영업시간도 굉장히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2시간 반밖에 영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줄을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지금 딱 12시인데요. 가게 앞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메뉴 있는데요. 제일 비싼 거는 5,000엔이네요. 그래도 장어를 두 마리나 준다고 하니까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한국어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이 영업을 월, 화, 목, 금만 하거든요. 네, 수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네, 이 점 주의하세요. 지금 시각이 딱 12시거든요. 들어오는데 2시간 걸렸다, 2시간. 또 죽는 줄 알았네. 네, 일단 메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나추로 시켰는데요. 우나추가 이 네모난 그 도시락 통 같은 게 나오는 게 추고, 이렇게 보시면 우나동이 있거든요. 우나동은 그냥 큰 이 밥그릇 같은 거에다가 이 덮밥처럼 나오는 게 우나동이에요. 네, 그리고 밥양을 50엔 추가하면은 조금 더 많이 된다고 해서 50엔 추가로 했습니다. 근데 제일 저렴한 거는 오야코동이랑 부타타마동 900엔 이렇게 팔거든요. 참고하세요. 장어 냄새 장난 아니다. 배고파.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역대급 줄이다 진짜. 근데 이게 기다리법도 하는 게 다른 데서 먹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엔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장어가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갔는데 여기 양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도시락통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참고로 이게 다 못 먹으면은 그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따로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이게 진짜 얼마 만에 먹는 장어덮밥이야. 솔직히 비싸가지고 언제 먹은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좀 제대로 된 장어덮밥은 먹어줘야 또 한여름 버티지. 예. 뭐야 이거. 대박인데. 살면서 장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요. 대박이다. 이타다키마스. 와, 웃음이 절로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워. 찢어지네. 너무 부드러워서. 와, 비주얼 보소. 부드러운 거야. 들자마자 찢어져. 기다릴만 하네. 와, 미쳤다. 뜨끈뜨끈하네. 맛있다.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장어야. 녹는다, 녹아, 입에서. 미친 것 같아. 일단은 밥이 안 보여. 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으니까 한 총 다섯 장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장어 두 마리 쓴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다. 네, 그 다음에 맑은 국물이랑 이렇게 오신 것도 있답니다. 그냥 행복하다. 일단 근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먹기가 힘드네요. 얘를 일단 올려야겠어. 중간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올렸거든요. 드디어 밥 나왔네. 이 밥 먹기가 힘드네. 여기 온라기 소스도 있거든요. 미쳤다. 오신코. 오신코도 맛있네. 국물도 시원한 게 딱 완전 깔끔한 맛. 아무래도 장어 덮밥이 좀 느끼하기 때문에 국물은 이렇게 좀 맑은 국물 쓰는 장어 덮밥집이 많더라고요. 으스러질까봐 이거 올리질 못하겠네. 그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완전 찢어진다. 비주얼 보소. 미쳤다. 저는 좀 진하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좀 뿌릴게요. 밥양도 진짜 많다. 다른 데 비해서 장어 양이 두 배니까 진짜 싸긴 싼 것 같아요. 와, 몇 배까지 다 장어야. 맛있겠다. 산소 좀 뿌릴게요. 와, 역대급이야. 진짜 맛있다. 와, 뼈도 하나 없고 진짜 부드럽다. 밥 양이 50g밖에 추가를 하는데 엄청 많네. 추가를 안 하면 뚜껑이 덮여진 상태로 나오고요. 저처럼 밥 50g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뚜껑 안 덮인 상태로 나온대요. 일단은 입에서 녹고 뼈 같은 게 하나도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녹아. 이렇게 좀 이동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찢어지면 안 돼. 이렇게 구석구석도 다 장어가 많아요.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맛은 솔직히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와, 맛도 제대로 하네. 맛있다. 대박. 저 밥 먹었는데 이 덮었더니 새거 됐어, 새거. 근데 보통 가게 가면 이 정도 양이 5,000원 받는데 지금 밥 먹은 상태가 이래요. 이거 남은 거는 포장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달라고 하면 봉투까지 다 주거든요. 배불러, 배불러. 다 못 먹어, 절대.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서 히츠마부시처럼 먹어야겠어요. 예쁘게 포장해야 되는데. 찢어져, 찢어져. 안 돼. 와, 밥량도 아직 그대로예요. 잘 담아 봅시다. 와, 밥 미쳤네, 야. 밥량만 이 정도예요. 이렇게 잘 올려가가지고. 찢어졌어. 어떡해. 내 장어. 오, 대박. 야, 이거 보세요. 이것만 봐도 비주얼 훌륭하다. 선배들, 뚜껑이 하나도 안 닫혀요. 좀 눌러야겠다. 묵직하네. 고추소사마데시타. 선배님들 먹고 나왔는데요. 아직도 줄 서 있네요. 현재 시간이 12시 50분. 근데 보시면 오늘 분량은 다 팔렸다고 하네. 역시 인기점이야. 잘 먹었다. 이 비싼 장어를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솔직히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나? 요거는 집에 가서 히트마부시로 해 먹을 거예요. 오차츠케 해가지고. 네, 또 이대로 가기는 아쉬우니까 여기 에도가와 좀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시마무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가 한국 선배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일본에서 유니클로보다도 매장이 많은 의류 매장이거든요. 여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본 일주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의외로 좀 지방 가면은 유니클로는 좀 보기 힘들고 시마무라가 엄청 많더라고요. 시마무라는 시골 가도 동네마다 꼭 한 군데씩 있더라고요. 시마무라가 굉장히 옷이 저렴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거 봐, 550엔이요. 그리고 시마무라가 세일을 자주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약간 시장통 같은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바지 같은 것도 다 보통 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유카타도 이렇게 있거든요. 유카타 궁금하시겠다. 마취를 할 때 남자들도 이런 유카타를 입고 가는데 2420엔 안에 바지가 있거든요. 저렴하죠. 하나비 보러 갈 때 이런 거 하나 입고 가면 좋죠. 근데 확실히 여기 시마무라가 저렴하긴 하네. 다른 데서 이런 거 좀 살라 그러면 뭐 만 원씩 막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렇게 와이셔츠도 팔고. 여기는 시마무라 치고 엄청 매장이 크네. 장난 아닌데요. 엄청 크다. 네, 이렇게 애기 옷도 팔고. 아우, 귀엽다, 요거. 여기 파자마도 파네요. 아우, 시원해 보인다, 파자마. 이거 선배님들이 좋아하시는 신짱. 이거 잠옷 7부 바지인데, 이게 770엔. 이거 귀엽다. 네, 이렇게 양발 같은 것도 팔고. 네, 여기 오면 뭐 남녀노소, 옷이라든지, 이렇게 모자라든지 다 사실 수가 있어요. 덥다. 날씨 미쳤네 또. 아까 줄 설 때는 다행히 흐려가지고 좋았는데 와, 해가 지금 떠가지고 또 엄청 덥네요. 여기 애도 가갖고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선배님들. 집에 가야겠다. 오늘 갔던 그 장어 덮밥집은 확실히 가성비 하나로는 이 도쿄 1등인 게 틀림없는데요. 제가 10시에 줄을 서가지고 밥 먹고 나온 게 딱 1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선배님들한테는 추천드리겠지만 아니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추천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맛이랑 이 가성비 하나로는 진짜 도쿄 1등인 건 틀림없으니까 장어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안녕.